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공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리스강의 복잡하게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종류들을 아주 쉽게 분류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설명드릴 그림이 커서 하얀색 배경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본 스테인리스 계통도 내용은 ASM 인터내셔널에서 발췌한 그림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첨가되는 합금 원소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가장 대표 그레이드인 304를 가운데 중심의 기준으로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레이드 304는 내식성 확보를 위해 크롬과 니켈이 각각 18%, 8%가 들어있죠. 여기에 몰리브덴을 첨가해주면 침식에 의한 국부적으로 발생된 작은 구멍을 통한 부식 저항성이 향상된 그레이드 316이 됩니다. 여기에 몰리브덴을 더 첨가하면 내공식성이 더욱 향상된 그레이드 317이 되는 거죠. 그레이드 317에 니켈과 몰리브덴, 질소를 더 첨가하면 극심한 부식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슈퍼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됩니다. 그레이드 304, 316, 317은 500도와 800도 사이에서 부식성이 저하되는데요. 이를 예민화 현상이라고 하며 이러한 예민화 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카본 함량을 줄인 로카본 그레이드가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예민화 현상은 카본 함량을 줄여서도 해결할 수도 있지만 티타늄이나 니오빔, 탄탈 원소를 첨가해서도 이러한 예민화 현상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304 재질에 티타늄 원소를 첨가해서 그레이드 321 재질이 생겨나게 된 것이며 또한 니오빔이나 탄탈 원소를 첨가해서 그레이드 347 재질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번엔 오스테나이트 계열인 그레이드 304 재질에 있는 니켈을 모두 제거하면 크롬 원소에 의해 내식성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오스테나이트계와는 다른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크롬 함량을 더 증가시키고 몰리브덴을 첨가해주면 슈퍼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그레이드 304 재질에 크롬과 니켈을 더 첨가하면 강도와 내산화성이 모두 향상된 그레이드 309, 310, 314, 330 재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니켈을 더 첨가하면 고온 내부 식성이 향상된 니켈 합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레이드 304 재질에 황이나 셀레늄 원소를 첨가하면 절삭성이 향상된 그레이드 303 재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그레이드 304 재질에서 크롬 함량을 높여주고 니켈 함량을 낮춰주면 고강도의 내식성까지 향상된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레이드 304 재질에서 구리, 티타늄, 알루미늄 원소를 첨가하고 니켈 함량을 낮춰주면 석출 경화형 스테인리스 강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04 재질에서 망관과 질소 원소를 첨가해주고 니켈 함량은 낮춰주면 강도가 보다 향상된 그레이드 201과 202 재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라이트계와 동일하게 그레이드 304 재질에서 니켈 원소를 모두 제거하고 크롬 함량도 낮춰주면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보다 강도가 향상된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대표 그레이드인 304로부터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만들어지는 과정,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꼭 기억해두세요. 또한 최악의 부식 환경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 슈퍼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만들어지는 과정, 고온 내부 식성이 뛰어난 니켈합금 강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상계라고도 불리는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이 만들어지는 과정, 마지막으로 석출 경화를 통해서 강도 향상을 확보한 석출 경화형 스테인리스 강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스테인리스 강 계통도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